안녕하십니까. 문둘라TV입니다. 법원이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8명의 셀프 제명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자 이들 중 일부에 대해 공천을 준 미래통합당이 큰 혼란에 빠질 것처럼 일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입니다. 선관위의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미래통합당 재입당 절차를 밟게 되면 공청관리위가 아직 해산되지 않고 활동 중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대부분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정작 문제가 심각해진 곳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치개혁연합 등이 주도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입니다. 법원이 셀프 제명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비례연합정당 소속으로 비례의원에 당선된 민주당을 포함한 각 군소정당 의원들은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갈 길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비례의원이 탈당하는 방법은 제명, 합당, 해산 등 세 가지 방법 외엔 없습니다. 우선 첫째로 제명당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은 플랫폼 정당으로 모두가 비례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법원 판결로 소속 의원을 제명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합당의 길도 사라졌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은 당이 서로 다른 군소 정당들의 임시 집합체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정당과 합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 군소 정당은 녹색당과 미래당, 기본소득당 등등인데 이들은 벌써부터 비례연합은 정당 간 수평연합이라며 민주당 주도의 플랫폼 운영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당의 정강정책에 현격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상 어느 특정 정당이 흡수 합병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당의 해산 절차가 있는데 이 경우 당만 해산되는 게 아니라 그 당에 소속됐던 의원들의 의원직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통진당이 해산되며 의원직도 함께 사라졌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결국 비례연합 정당 이름으로 당선된 비례 후보들은 실제 활동은 소속 정당과 함께 한다고 해도 의원직을 잃지 않기 위해선 법적인 소속은 비례연합 정당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어 원내 제1당 지위를 노렸던 민주당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 만약 민주당이 비례연합 정당에서도 지역구 후보를 내려 하면 그들이 예상했던 비례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더 큰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래한국당은 단일한 보수적 정치 지향을 갖고 조직된 정당이기 때문에 총선 후에 미래통합당과 합당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합당을 하게 되면 비례의원들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총선 후 원내 의석 분포는 미래통합당이 원내 1당이 될 가능성이 법원의 이번 판결로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밖에도 또 다른 큰 고민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석에서 9석의 비례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비례순번이 적어도 11번 정도부터는 자신들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현재 비례연합정당 참여 의사를 밝힌 군소정당이 정의당과 민생당이 빠져도 의사를 밝힌 곳만 4곳이고 이들이 모두 적게는 3, 4명, 많게는 5, 6명 안팎의 자당 후보를 앞순위에 배치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후보 배치가 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한마디로 참여 정당들 간의 교통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군소 정당 비례 후보를 앞순위에 배치하겠다고 자신들이 내뱉은 말이 있어서 7석 내지 9석을 얻겠다는 민주당의 당초 계산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이 녹색당, 미래당 등을 배제하기 위해 정치개혁연합이 아닌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또 다른 꼼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하지만 이 경우 역시도 이번 법원 판결에 적용을 받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당파적 속내만 더욱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범좌파 진영은 이번 총선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자기들끼리의 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당파적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다가 헤어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린 상황입니다. 문둘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